키가 0에서 1이니까 작은 부분만 그려보면 되겠네. 를 대칭, A를 대칭을 B다. A를 요 정도 잡으면 AC는 T입니다. 맞고. N은 T고. T의 제곱입니다. 맞고. DC는 여기서 오고 빼니까 T-T 제곱이고.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높이 T-T 제곱의 윗변 더하기 밑변. T 더하기 T 제곱. T로 묶어내면 2분의 1에 TT 묶어내니까 T 제곱. 1-T, 1 플러스 T 합쳐서 적으면 1-의 T의 제곱. 얘가 나가 되고. 얘가 8분의 1이 되길 바래요. 티랑 티 마이너스 티를 이거 뭐 치환 안 해도 그냥 바로 전개를 하면 요거를 넘기고 전개를 하면 얘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의 4승이 4분의 1이라는 거죠. 요걸로 다 넘기면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? t의 4승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은 0이에서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이니까 t 제곱은 2분의 1이고 t는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2. 얘가 다가 되고. 답을 맞아 구해보면